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3강 M&T입니다. 3강 M&T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 어제 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. 3강 M&T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 분은 해상풍력 수주 증가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된다라는 의견. 친환경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. 3강 M&T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강 M&T 오늘 더 올라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혼자 오셔가지고 저와 독대를 하시면서 1대1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. 네. 자, 일단은 어제 뭐 친환경, 어제 뭐 시장 여러 가지 섹터가 좀 올랐는데,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친환경 관련 종목들, 뭐 상광 M&T 뿐만 아니라, 전체적으로 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왜 좀 부각을 받았을까요? 네, 왜 받았을까요? 네. 네, 그냥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가, 거기다가, 모멘텀들이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, 다시, 이맘쯤이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분위기가 순환매 턴이었나요? 예, 예,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가장 먼저 태양광입니다. 네. 어제 OCI를 비롯해서 한화솔루션 오랜만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죠. 근데 특히 OCI 같은 경우는 동향을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요, 그래서 예, 최근에 직전 고점 때 묵은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OCI 같은 경우에 반등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고. 근데 한화솔루션은 조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셀 모듈 쪽으로 가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이 급등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제 수익성에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는 네.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두되다 보니까 태양광도 기지개를 피고 있죠. 네. 또 하나 어제 눈여겨보는 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수소 쪽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. 수소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DK락이라든가 특히 나오고 있는 상하프론테크 어제 또 강했었죠. 이런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 또 강하게 부각받는데 또 일진 하이솔루스 그러니까요. 이 회사 어제 예. 공모 마감했는데 600 엄청나게 몰렸습니다. 예. 잘못하면 한 주도 못 받겠는데요. 네. 네. 좋은 그러니까요. 건 알았는데 네, 저 많아야 한 주 같습니다. 예상이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괜히 또 청약했는데 좀 약간 좀 우울한 상황이긴 네. 하지만 그래도 접니다. 방법은 있습니다. 네. 예, 시장에서 수소 관련된 섹터들 이제 다시 재부각이 불다 보니까 이쪽에 밸류체인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.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또 풍력 쪽의 한 종목. 그러니까 예, 3강 M&T가 예. 어제 오늘 네, 어제였습니다. 많이 올랐죠. 예, 그래서 이제 3강 M&T가 뭐 하는 회사라냐고 보게 되면은 네, 소개 좀 해 주세요. 네,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 쪽에 가까웠던 회사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특수선 뭐 약간 특수군함 같은 경우도 만들었던 부분들과 함께 매출이 조선 쪽에서 관련된 게 한 20% 정도가 되는데 이쪽이 국내 최대 선박용 블록 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을 제작할 때 이런 어떤 약간 틀이 필요하죠. 그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게 되면 조선 쪽에 가까운데 그중에서 또 플랜트와 후유관관을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. 특히 이 두 가지가 일관체제로 가져가다 보니까 특히 후유관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를 통해서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큰데 플랜트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 또 특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풍력 관련된 구조물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네.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있나라고 자세히 봤더니 갑자기요? 예, 수주잔고가 좋아졌답니다. 2분기 말 수주잔고가 7,900억까지 들어오면서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때 잡혔던 게 일본의 해양 플랜트 구조물이 잡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수주잔고가 늘었었고 하반기 추가로 더 들어왔을 때는 한 1조 1000억이 올해 목표치였는데 이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이런 장치산업의 특성상 수주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. 그래서 지금 3강 M&T의 고민이 상반기 때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수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뭔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.
게다가 또 요즘의 핫한 트렌드가 증설입니다. 네네. 요즘 증설한다 그러면은 일단 주가가 어이쿠 그러니까, 앞으로 회사 예. 좋은가 보다 네. 이런 인식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수주 많이 받겠구나 네.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생산설비 투자 계획 쪽에서 고성에 원래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강원도 고성 아닙니다. 아, 경남 고성 예예 예, 그렇습니다.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강원도 경남 고성 네 멀리 갔네 싶어가지고요. 근데 여기다 추가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네. 이어지고 있는데.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보강되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, 한 20% 늘어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. 내년이 더 좋아집니다. 네. 내년은 530억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50% 이상 증가하는 실적에 대한 변화. 이쪽이 앞으로도 실적과 함께 수주 증가와 실적이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상 풍력 구조물의 이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네. 위에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거 말고 이 밑에 네. 이 바다에 이것을 바다나 뭐 어디를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 상강 MNT인 거죠. 이거 그거 다 나오셨네요. 네, 네 그겁니다. 예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철강사들이 좀 특화됐던 철강 네. 부분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진입하기가 기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듯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점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 지금 해상 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부식 막아야 되죠. 그쵸. 그리고 그만큼 해상의 기반이 돼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쪽과 관련된 쪽에 경험이 있고 그런 바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삼강 MNT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이 삼강 MNT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조선 기반으로 시작됐던 회사인데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많은 시선을 돌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게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즘 확실히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회사들이 좀 친환경 아니면 뭐 수소 새로운 이 사업 다각화하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. 자, 삼강 MNT 오늘도 이런 모멘텀들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